중국이 국내에 과잉 공급과 저가 상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인천 기업 10곳 중 4곳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중국이 국내에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지역 제조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철강과 부품 등 제조업과 관련한 물량 공세가 심해지고 있고 이미 중국 이커머스 회사들은 국내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들어오는 화물들은 99.9%가 중국발 화물입니다. 중국 이커머스 어떤 회사들의 한국의 공략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 75% 정도가 반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천 기업 10곳 중 4곳이 중국의 과잉 공급과 저가 상품 수출 확대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9.3%가 매출이나 수주 등 실적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겁니다. 42.4%는 현재 영향은 없지만 앞으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물량 공세로 인해 판매 단가를 내려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거나 내수 시장에서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국의 밀어내기식 수출이 국내 기업들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제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에서 일단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중국산 부품들을 이제 수입할 때 어떤 이제 세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의 수출 시장 다각화를 통해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남아시아 등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